오늘 안 짜지? 그냥 먹고 보고 간을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했어. 됐으면 큰일 났다. 어제 밥이야? 응. 넣어놨던가? 응. 다음부터 이렇게 밥하면 해줄 거야.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 핑계를 대지 뭐. 기가 안 막히면 어떡할 건데. 죽여. 애기들, 애기들 건. 애기들 먹을 수 있을 걸 이 정도? 파하고 생강 안 넣었어. 만 고춧가루하고 그 맛있어. 그것도. 애기들도 반찬 통해야 되겠어. 두 당 딱 하나씩 이렇게 딱. 내가 오늘 김치를 안 넣었거든. 김치찌개라서. 근데 왜 난 줄 알아? 생선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. 이걸 올리고 위에 김치를 올려 먹잖아. 환상이야, 환상. 올려 먹어야지. 김치찌개 간 하나도 안 했어.
다 김치 국물 딱 갈매 맞은 거야. 이거 생선 살 때가 거기서 바로 사면서 소금 쳐주는 거 아니야? 원래 손질해 갖고 소금 쳐줘. 쳐주고 이제 그러니까 손질하기 전에는 소금 안 쳐져 있잖아. 근데 왜 이거 우리가 다 씻어가지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소금도 안 쳤는데 간이 딱 맞네. 왜? 소금 그동안에 간이 됐다고? 그래 엄마 짭다 봐요 소금이 안 짜잖아 나도 적당히 쳐다 조금만 쳐달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많이 쳐줘 좀 나 안 짜잖아 눈깔이 뭘까요 또? 좋은 건 양보하겠습니다 오빠 수술했다고 대전도 먹으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고 못 먹어 생선눈이나 돼지눈이나 생선은 낫지 생선 조그만한데 돼지눈 너무 큰데 징그럽지 나도 눈 먹어봤어 그러면 모기는 파리는 먹어봤네 개미눈이랑 그건 미인님이 잘못한 거고 얘는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괜찮은 사람들은 집에 식구들이 생선을 뒤집어 먹어 뒤집어서 안 먹어 뒤집어 먹어야지 빨리 뒤지라고 마누라가 뒤집어 먹을 거야 아마 근데 원래 이렇게 먹는 게 예의야 뒤집는 게 예의가 아니지 그런 게 있어 정해진 게 그런 건 없어 치 꼴린 대로 먹으면 되지 분명히 어느 다른 나라에서 분명히 그런 나라 있을 거야 무조건 뒤집어 먹어야 되는 나라 그런 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 그 사람들 접으면 안 쓰고 포크하고 나이프를 쓰기 때문에 안 뒤집어 먹지
한 마리 반씩 먹는 거야. 네가 더 먹어야지. 싫어, 그렇게 하지 마. 엄마 밥을 조금 먹었잖아. 오늘 저거 보지 말자, 비밀해야자. 왜? 난 그렇게 하는 짓이야. 그럼 뭐 볼 거야 앞으로? 100회면 거의 몇 달이야? 응? 100일이잖아, 100일. 100회면 몇 개월 동안 다른 채널 봐. 볼 거 없어. 이번은 뭐 하는데? 몰라? 틀어보면 알지. 원래 드라마는 최소 3화까지는 봐봐야 돼. 네.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딱 3화 보면 알아.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보면. 재밌는 게 아니고 열받아서? 기분이 안 되지 하는 게 싶어. 너무 얄밉잖아. 그래서 그런 거지. 다 먹다. 아, 벌써 배부르네. 다 먹어. 다 먹다. 난 머리도 묶잖아. 다 저 사람 왔네, 휴가 갔다. 프라이팬에 굽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렇네. 맞지? 에이, 너무 진해. 왜 그렇지? 이게 살이 아직 수분이 안 날라서는. 살이 다이고 안 다이고의 차이가 있어. 생선은 프라이팬에 구워야 돼. 그렇네. 다음번에 후라이팬 구워보자. 너 반 더 먹어. 엄마 머리도 먹는데 눈도 먹고. 너 반대편 누나는 어디 갔어? 안 먹었지? 나 그거 먹을 거는 생선 좀 다 먹어줘. 아! 야. 왜? 가위가 닦어. 필요 없는데?
어.